지난 여름 발생한 경기도 부천의 호텔 화재, 아직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당시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피해가 더 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없는 숙박시설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문으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연기도 자욱합니다. 올해 8월 불이 난 경기도 부천의 숙박시설의 모습입니다. 사상자만 19명이 나왔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인데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원주의 한 숙박시설의 객실입니다. 천장은 텅 비어 있고 화재 감지기만 달려 있습니다. 6층 높이의 건물에 이런 방이 30여 개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입니다. 하지만 20여 년전이 건물을 지을 당시까지만 해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 전에 지어진 겁니다. 업주도 고민입니다. 소화시설을 새로 설치하려니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배관 쪽만 문제 보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있는 걸다 부시고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고심 끝에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비책을 갖춰놨습니다. 객실 안쪽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방마다 소화기를 비치해 두고 있고 창문가에는 화재가 났을 경우 탈출할 때 쓰이는 완강기도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스프링클러 없는 숙박시설이 쉽게 발견됩니다. 원주만 해도 숙박시설 260여 곳 가운데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갖춘 곳은 단 20곳뿐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스프링클러 설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방청은 숙박시설 입구에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표시하도록 관련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